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 전체가 불에 타고 현장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0시 20분쯤에는 세종시 부강면 부강산업단지 인근 의료용 플라스틱 공장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차 35대를 동원하는 진압작전을 벌인 끝에 2시간여 만에 진화했습니다.